아, 반갑습니다. 최창호의 주거 토크. 이제 1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20번이고, 81번을 더 하면 100번이군요. 언제 그때까지 하냐고요? 할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요, 한 30번, 아니면 조금 더 하면 그 뒤에 누군가 와서 또 계속 하세요. 예, 그러면 또 그분이 또, 느끼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이어서, 말하자면 쭉 이어서,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쭉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뭐 불의도 많고 불평등도 뭐 엄청나고, 또 매정함, 냉정함 이런 것도 뭐 많이 있지만 또 따뜻한 정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또 살아있는 네, 그런 사회관계 이것이 적어도 서민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보편적으로 이 정의감 또 정의의 어떤 관계가 펼쳐지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증금 일론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이러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증금 잃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보증금 떼이는 30가지 방법. 뭐, 이런 제목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보증금을 잃는 이것이 조금은 좀 부드럽지 않나.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것부터 들어보이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어떻습니까? 지역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이제 아파트가 대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회가 지금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삐딱해지게. 아무튼,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이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얼마가 올랐습니까? 7천만 원이 올라 버려서 그 오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1%가 올랐더라. 단 1년 사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0년, 15년 뭐 이런 사이에도 한 20%뭐이 정도밖에 안 오르던데 이게 이런 게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민생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도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2억 이 가격에서 4천만 원이 올랐어요. 원래 1년 전에 평균 전세가가 2억이었는데 2억 4천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경기도가 20%가 올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지방 소도시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합쳐서 뭐 농촌도 포함이 일부 되겠죠. 그렇게 볼때한 해에 2천만 원이 올라 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생 지옥을 의미하는 건데 민생 지옥을 만드는 자들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라다 말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 막대가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좀 그대로 좀 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시소도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미끄럼틀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등산을 가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이웬이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겁니까?
수급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급 불균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설하면서 사람들 또는 어떤 기관에, 국가기관에 또는 국회에 책무를 면제해주는 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 본업에 충실하자.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로 올막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증금 잃는 방법에 대해서 1번에서 5번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한 내용이 대략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할 때 누구한테 해라? 임대인하고 계약해라.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현금을 직접 지불하지 말고 계좌 이체를 해라. 이게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즉시해라. 즉시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리고 즉시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또 그 자체가 또 큰 문제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사이에 대출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잠시 주민등록을 좀 옮겨 주실까요? 이렇게 말할 때 못 옮겨 주실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내 권리 내가 지켜야죠. 그 옮겨줘가지고 내 권리 내 보증금 다 잃으면 판사도 보장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저 같은 사람이 판사가 저 그렇게 뭐 마음씨 좋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더라도 아니면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 판사가 되더라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해 얼매여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노동자를 고용한 노동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고용한 사장님 집에 입주한다. 그러면 보증금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 집은 왜 전세금 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장님이면 돈도 많고 하는데 그 보증금 못 내주겠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그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30억 사업을 하거나 또는 100억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까이 거 못 내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은 즉 사업주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부도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쪼달리겠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고요.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밀리게 되겠죠. 이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퇴직금도 문제가 되겠죠. 근로기준법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체불임금, 그 다음에 3개월치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도 들어있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뭐뭐 말씀드렸습니까? 체불임금 그리고 퇴직금. 근데 그게 몇 개월치? 3개월치는 최우선 변제를 한다.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한다. 뭐 할 때? 경매가 되었을 때 또는 공매가 되었을 때, 국가기관이 하는 게 공매죠. 공매가 되었을 때, 경매는 민간한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매되었거나 공매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은 재산에, 그러니까 경매하고 나면 이제 원래 가격에서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뭐 80%, 70%, 심지어 55%까지 내려가는데, 뭐에? 감정가를 대강 시가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이 감정가는 시가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네. 그렇게 내려가서 재산 남은 액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리고 경매 비용 2~3%도 떼고 그러면 아무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원래 100원짜리였다 그러면, 원래 1억짜리였다 그러면 얼마로 줄어듭니까? 20%만 줄어도 1억짜리가 8천만 원 되는 거고, 그리고 30% 줄면 7천만 원 남은 재산이, 경매 비용은 그냥 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또 40% 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천만 원 한 번에 20%씩 막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유찰되고, 이 거듭 유찰되면 60%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55%, 50%까지 막 내려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그 바로 50% 남은 재산, 55% 남은 재산, 70% 남은 재산, 이 남은 재산을 배분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거기에서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한다,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돈 중에 최우선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나간다, 어떤 저 규정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하면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치 체불임금,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런 것을 어떤 순서하고 똑같이 놓는다? 소액보증금하고 똑같은 자격.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영순위가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노동자한테 그 나가게 되는 재해보상금, 퇴직금 3개월치, 그 다음에 체불임금 3개월치, 이러니까 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요 세 가지 하고, 그리고 소액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9,500만 원 한도에서 그 한도의 보증금인 그런 주택에 어떤 사람이 전세를 살았다, 그런 경우 3,200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변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이거하고 자격이 똑같으니까. 근데요, 최우선 변제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남은 재산의 2분의 1만 우선 여기다가 즉 배당을 합니다. 2분의 1만 먼저 막 다 주는 게 아닙니다. 2분의 1만 배당을 한다, 남은 재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액 보증금에 어떤 사람이 서울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전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9,500만 원 이하니까, 9,500만 원 이거 이하니까 얘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죠. 그렇죠? 되는데 서울에서는 얼마만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보장이 아니라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6천에 들어왔는데 3,200, 이것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해서 얘를 최우선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천 중에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8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또는 전세 등기 이런 거 한 순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3,200만 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최우선 변제 대상인데, 근데요, 이제 사장님 집에 들어갔을 때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3개월치 퇴직금, 그 다음에 3개월치 체불임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 자, 그 사장님이 제가 최가니까 최가가 있다, 최씨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노동자들을 몇 명을 고용을 했어요? 2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월급을 얼마씩 줘? 200만 원씩 줘.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200만 원 20 곱하기 하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퇴직금 3개월치, 그리고 또 뭡니까? 체불임금 3개월치 하니까 대강 6개월치 월급입니다. 그러면 6 곱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2,400이 아니고 2억 4천이네요. 어휴, 억으로 올라갔어요. 2억 4천이 됩니다.
2억 4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2억 4천하고 여기 3,200만 원 하고 자격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 집에 기혁 씨가 6천만 원에 들어왔고요. 니연 씨는 얼마에 들어왔느냐? 2,800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2,800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뭐 디귿씨도 있고 뭐 리얼씨도 있고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하에 한 두 집 살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두 집 산단 말입니다. 두 집 살고 또 여기 두 집 살고 여기는 한 집이거나 두 집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여기에는 대개 임대인이 살죠. 임대인이 사는데 어떤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본 집 중에는 이 임대인이 여기 안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임대인은 지하에 가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면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임대인이 안 산다고 치고 계산을 하면 몇 집이에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일곱 명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이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 지금 여기가 요 종로인데요. 종로에 어느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에 지금 살고 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개는 여기에 반지하나 지하에 사는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이 더 높고 위에 이 큰 집이 더 높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기역니언, 디건니얼, 미엄, 비업시옷 뭐 이렇게 아니면 1, 2, 3, 4, 5번, 6번, 7번까지 즉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하에 사는 두 분이 한 분은 6천만 원에 들어왔고 한 분은 2,800에 전세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800 이분은 지하에 어느 한 분은 살고 그 다음에 6,000인 이분은 그냥 2층에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2,800만 원이니까 9,500 이하 어차피 이하인데 또 3,200까지는 최우선 변제라고 했는데 3,200이 안 되니까 전액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2,800하고 3,200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 근데 아까 여기 2억 4천이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으로. 근데 같은 순위라고 그랬죠. 같은 순위. 이렇게 같은 순위가 되면요. 이것을 갖다가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럼 합산하면 얼마예요? 얼마? 3억이잖아요. 3억. 그렇죠? 3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가정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3억인데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3억입니까? 최우선 변제해야 될 돈이 얼마다? 3억. 예, 이게 제가 제일 이쁘게 쓴 글씨입니다. 3억이에요. 그래서 이거 3억을 갖다가 일단 줘야 되는데 돈은 얼마 있냐? 이제 이건데요. 이 빨간 게, 네, 잘 안 보이는군요. 그냥 어차피 하얀 걸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 걸로 이렇게 써서 보면 여기다 그냥, 저걸로 해보겠습니다. 사과. 사과식으로 동그랗게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남은 재산이 이게 참 이 사과를 똑바로 자르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반반이라고 칩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세요. 억지인데 반반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재산이 요만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억짜리 집이라고 치고요. 요 3억은 좀 더 하겠죠. 저 도시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3억인데 경매 붙었더니 얼마 됐어? 2억 됐죠. 그러면 2억이에요. 요게 1억. 그러면 요것도 1억.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맛이 없는 쪽 사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이 맛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무튼 X는 반반입니다. X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1억 요거 가지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이두 명과, 그렇죠. 2800에 들어온 요 분과 6000에 들어온 이분, 그리고 기혁 씨와 니언 씨 하고, 그리고, 노동자 그 20명, 이 사람들한테 뭐를 줘야 되냐? 최우선 변제금을 줘야 되는데, 돈은 어때요? 3억을 줘야 되는데,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3200이 3분의 1 토막 난다, 이런 뜻입니다.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 비례해서 주니까요. 그러면 3200을 3으로 나누면, 1000만 원 플러스, 어떤 사람이 플러스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3으로 나누니까 뭐 대강 한 7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1070만 원을 이 사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 1070만 원을, 그러니까 3200이 우선 변제인데 이것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0 중에 1070 가져가니까 대강 1000 가져간다고 그러면 거의 5000만 원을, 그죠? 어디서 받게 된다? 확정일자 순서에서 만약에 자기한테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요, 아까 다가구 주택에 들어와서 이분이 순서가 저 뒤에 있다면 나머지 다 떼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엔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시는 게 좋은데, 근데요,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조마조마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사 온 분이 있어서 일단은 안심하는데, 그 이사 늦게 온 분으로 인해서 제가 안심하게 되는 이런 사회는 이 안심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전액 보장 대책을 국가 사회가 당연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걸 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국가 기관이 운영해서 뭐 약간은 또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분들은. 근데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보장하는 거 1단계로 먼저 하고 모두에게 다 보증금은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거권의 핵심이, 그죠? 뭡니까? 적어도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있어야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지요. 근데 그 보증금이 팍팍팍팍팍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 주거 안전이 파괴되고 주거 안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전화를 하십시오. 네, 전화번호가 네, 이 방송 보시다 보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영 씨, 니언 씨 말고 이제 디거 씨는 어때? 디거. 디거 씨는 1억이에요. 1억이면 9,500을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1억 1천이라고 합니다. 1억 1천. 1천이면 이제 넘어가고, 또, 디건 리얼 미엄 씨가 있어. 미엄 씨는 또 1억 2천. 뭐, 막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확정일자 순서대로 해가지고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확정일자 순서대로 하는 데에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그러니까 A 확정, 영어 말고요. 자, 어떤 사람 확정일자 받은 거, 또 다른 사람 확정일자 받은 거, 또 다른 확정일자 받은 갑을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근저당권자가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뒷 순서에 들어온 확정일자 받은 그 사람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러면은 이 소액 보증금 대상으로 되는 기업과 니언 씨도 역시 나머지 못 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머지 못 받은 거 이것은 당연히 확정 일자를 받아 놔야 되는 거다. 그래야 좀더 권리가 보장되고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은 네,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랬는데요. 조금 설명 전에 한 거하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안돼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확정 일자를 안 받았어요. 계약서, 점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등록. 뭐라 그랬어, 이거를? 개점주. 그러니까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을 반드시 세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액보증금은요, 확정일자하고 무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관계가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어떤 때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체불임금이 막 돌아온다거나 확정일자 이 대상자들 이 사람들 말고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1억을 초과하게 되죠. 1억이 만약에 초과되지 않으면 이 다 받습니다. 여기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6천 들어온 사람이 얼마를 받냐? 3,2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3,2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얼마를 못 받냐? 2,800만 원을 못 받는, 그건 어떻게 한다? 확정일자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확정일자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받아두는 것이 안심이다. 난 소액보증금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은 사장이 아니었는데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체불임금 발생할 수 있고, 물론 또 퇴직금 문제 이것도 있고 재보상금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한테 문제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면 매우 위험하다. 하여간 받는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다. 계약서, 점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아니면 근저당을 내가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 더 일찍 받은 사람한테 나중에 재산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곤란해질 수가 있다. 곤란해지는 게 뭐냐? 보증금을 뗄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확정일자는 이러나 저러나 받아라.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내 보증금이 뭐 3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받냐, 뭐 이러는 분도 계세요. 설마 이 300을 안 주겠냐, 이러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받아놔야 됩니다. 물론 3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월세가 한 100만 원씩이면 3개월이면 소진이 되죠. 이런 분은 안 받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밀리면 되니까요. 그죠? 경매되는 데까지 5, 6개월, 뭐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6개월. 그러면 300에 들어갔는데 월세가 그렇게 센 집은 또 없기도 합니다. 이제 대개는 월세가 센 집은 보증금도 좀 높아요.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국민의 정부 때 지은 건데 그때 꽤 좋아나서 그것도 천만 다행입니다. 예, 그 뒤에 그런 규모로 이렇게 전혀 짓지를 않으니까 참 문제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분양을 많이 했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자기 공약과 달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욕해야 됩니다. 이 공약 안 지키는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국민이 모두 다 해보세요. 그러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가서 투표할 거 아닙니까? 주거권을 더 옹호하는 사람, 주거권을 더 생각하고 그 한마디라도 더 공약집에 쓴 사람, 그들에게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너는 그 사람한테 투표했느냐? 이러면 여론조사할 때 난 그래서 투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주거권을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공약을 했는데 재정대책도 꽤 괜찮더라, 이러면 그래서 한 거다.
근데 공약 안 지킨 세력은 아웃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국민의 정부 때 국민임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요. 그 국민임대 입주하려면요. 대개 소형 평수도 4천에서 6천 보증금에 월세가 4,50, 관리비 또 뭐 한 2,30 막 이렇게 뭐 적으면 뭐 20, 아니면 뭐 30. 뭐 요렇게 나가니까 누가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뉴스데이도 서울에 110만원, 120만원, 뭐 100만원 이러죠? 그 관리비가 또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살지를 못해요. 서민들하고 무관한 걸 내놓고 서민 정책이라고 소유해서 죽으러 갔다고 막 우기는데요. 자, 본업에 다시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보증금이 이태로운 경우가 꽤 많다. 소액 보증금 대상자도 아까 이런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집에 들어가면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세금을 또 우선해서 떼가는 이상한 놈의 대한민국의 그 법률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왜 국세를 우선을 합니까? 주거권을 우선을 해야지 국가기관이 그 세금을 우선해서 떼간다는 이런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떤 변호사는 국가에게 먼저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당신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 집에 입주한다, 입주하지 않는다, 입주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분이요? 당신 말에 따라서 내가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입주 안 하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떼었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럼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국은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세금 문제와 또 근로기준법에 주거권 파괴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파괴하는 법률이 뭐냐. 3개월 체불임금을 최우선순위로 떼가는 그 이상한 그런 법률 규정이 있고 3개월치 퇴직금도 또 최우선 변제 경매되었을 때 집이 경매되었을 때 거기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쭉쭉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주거권을 훼손시키는 이상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액보증금마저 다 받을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소액보증금인 경우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받아야 경매됐을 때 내 순서가 들어온다 돌아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대상도 아닌데 그리고 소액보증금 대상인데 이제 그 나머지 소액보증금 제도가 이상하죠. 보시죠. 9,500만원인데 9,500만 한도 내에서 3,200만원까지만 이게 보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500 들어온 사람은 3,200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은 무려 6,300만원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200도 아까 이런 경우 보니까 1,000만원밖에 못 받거나 심지어 500만원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노동자를 제가 20명으로 가정했는데요. 만약에 40명이 된다면 그러면은 아까 1,000만원 계산했는데 이 1,070만원 계산했는데 500만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 들어온 사람이 500만원 받고 그러면 5,50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에서 밀려버리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이 5,500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에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에서 받아간다 그러는데 경매되면 남은 재산 없습니다. 없고요. 나중에라도 그 채권 관계는 남는 거죠. 그래서 10년 소멸시효 되기 전에 계속 내용 증명을 보거나 보내거나 그분 주소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달라 이러셔야 돼요. 10년 딱 지나면 부채 관계 다 법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9년, 8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나 계속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나중에
저 이 말씀 듣고, 받게 된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막걸리를 권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40분 가까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장님 집에 가능하면 입주하지 않는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자랑하듯이 말할 겁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두말 하지 않고 나오십니다. 알으셨죠?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는다. 나중에 받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막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권리가 훼손된다. 훼손되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 나앉는다.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9번부터 또 2호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9번부터 30번까지 하려면 또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또 임대차 보호법만이 문제가 아니죠.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 세금에 관한 법률, 요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근로기준법도 주거권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우리가 주거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다른 데서 해결해라. 국가기관이 해결해라. 퇴직금, 그거 밀린, 이거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왜? 전세입자한테 월세를 내는, 보정부, 월세입자한테 이걸 떼가냐. 말이 되냐? 이것이 도대체 벼룩의 간을 꺼내 먹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토크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증금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